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올릴 동영상의 주제는 샤나 씨에 위치한 투 샤나 씨 분향가입니다. 이름은 쿠탁이고요. 쿠탁은 이 회사를 짓는 빌더의 회사 이름이에요. 아주 큰 기업은 아니지만 오래된 기업이고 원래는 이 기업은 큰 기업을 도와주는 기업이었었는데 이번에 원 샤나시하고 투 샤나시를 시작으로 해서 쿠탁이라는 회사가 디벨로퍼로 성장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위치는 밴쿠버, 캐나다에 있는 코키틀람 옆, 포트 코키틀람에 위치한 곳이고, 거리적으로 봤을 때는 코키틀람 센터에서 투 샤나시 거리까지는 대략 한 15분 정도? 나쁘지 않은 거리예요. 그리고 샤나시 이쪽 근처에 이제 지하철 스카이트레인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투자 목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 길이 샤나시예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게 되면 공원도 굉장히 많고요. 원래 이 지역은 개발이 안 됐던 조금 위험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콘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기에는 정말 최고인 곳이고요. 이건 옥상인데 반으로 나눠서 보면 이쪽은 놀이터처럼 작게 보이시죠? 이쪽은 공용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과 이 공간은 맨 꼭대기층, 그 사람들만 위한 프라이벗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반으로 나눠서, 가로로 반으로 나눠서 뒤쪽으로 보시면, 이거는 공용이에요, 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 대신 이쪽에는 짐은 없어요. 짐은 없고, 파티를 한다던가, 뭐, 야외 옥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은 간단하게 할수 있는 곳이고요. 거실과 주방의 사진을 보면, 일단은 싱크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전두 개의 가지고 있는 싱크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설거지하기에도 그렇고, 음식을 준비할 때 야채나 고기 손질할 때도 따로따로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쪽은 좀 안타깝게도 하나의 싱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모델하우스. 원래 대부분의 그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이렇게 지을 것이라고 하고 똑같이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놔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그 스크린으로 볼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는 조금 사실 감이 안 와요. 감이 저한테는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냉장고도 큰 사이즈고, 렌지는 전기로 사용해서 불은 들어오지 않고요. 안쪽에 보시면 디시워셔가 포함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타일 같은 색깔도 하얀색이나 검정색, 회색, 갈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타일 선택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 여기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공간만 수납을 할수 있게 돼 있고요. 유리 공간은 선반으로, 이것도 유리 선반이에요. 그래서 살짝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원 베드, 원 베스 해서
이 공간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주차장 시스템인데, 아마 개발비를 아끼려고 그랬는지 땅이 모자랐는지 자동차를 주차하려면 이런 자동차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사진이 일단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자기 창고에 자기 수납 공간 그쪽으로 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를 할수 있고 다시 뺄 때도 이 버튼을 이용해서 차를 찾을 수 있는데 그냥 일반 공용 주차장보다는 불편한 점은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뭐한 대로 이거를 나눠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대까지 나눠 있다고는 하고 이게 세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9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혹시라도 앞에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밀려버리면 이건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다는 시스템으로 살짝 불편하겠죠? 그리고 커뮤니티는 지금 포트 코키틀람 그쪽에서 굉장히 이쪽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위험한 도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연과 함께 어울려서 좀 여유롭게 즐기며 사는 그런 생활 공간으로 개발 중이고요. 근데 정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산책도 가능하고 포트 코키틀람이 정말 넓어요. 그리고 자연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도 타도 되고, 그리고 놀이 공원도 굉장히 조성이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도 코스코와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막히면 10분. 네, 이쪽이 소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차가 다녀서 그 소리는 한 번씩 들릴 수는 있어요. 이분들이 개발자이신 것 같고, 중요한 가격을 보자면, 디벨로퍼는 쿠타, 위치한 지역은 2428 샤나시 스트릿에 이게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공사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땅은 일단 평지라서 땅만 파면 목조라서 금방 지어진다고 하고요. 유닛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세대. 그리고 우드 프레임이고 목조 건물. 그리고 바닥은 칼펫이 아니고 라미네이트보다 더 좋은 재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솔드아웃이 됐는지 정보는 없었고요. 정보는 주신 건 없고 일단은 원베드 원베스가 남아 있었고요. 투베드 해서 투베드도 하나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투베드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 그 옥상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꼭대기층이라서 금액이 맞아. 네, 스카이 라운지 홈 이라고 해서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있었어요. 투베드보다는. 그 대신 이쪽을 가시게 되면 개인 공간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루프탑이 생기니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 가격은 5% GST가 포함된 가격이고요. 컴플리먼트는 2023년. 이거 이것도 콘도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른데요. 처음에 계약할 때 금액을 일단은 일주일 안에 5천
어플에 뱅크럽트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5,000불을 뺀 나머지 5%를 디파짓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처음 계약하는 날, 일단은 5,000불을 걸어 두시고요. 5% 집값에 해당하는 5%를 일주일 안에 내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7%는 빌딩이 개발 되게 끝나기 전, 2021년도가 끝나기 전에 7%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35센트는 스트라타피, 관리비. 그래서 만약에 큰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600스퀘어핏에 집에 살고 있다. 그럼 600 곱하기 35를 해서 매달 나가는 금액이고. 그래서 보면 한방 하나 가격에 스트라타피는 한 200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 200불. 그래서 이건 아닌 1165불은 아닌 것 같고 200불 조금 넘게 해서 최대가 515불까지도 내는 거고, 이거는 뭐 쓰레기나 리사이클링 이 비용이 포함된 거고, 빌딩 인슈런스 값도 같이 나눠서 내는 거야. 근데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고 그 시스템이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수리 비용이 좀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근데 그 금액을 39가구에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뭐 사건 사고가 생기면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집 플랜을 보면 방 하나에 댄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하나가 649 스퀘어핏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B2 플랜으로 북향이에요. 테라스가 조금 크게 하나가 더 나와 있고요. 입구를 보시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신발장 현관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한국만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그냥 신발 신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인진 몰라도 신발장이라고 하기엔 따로 없고, 이곳은 문이 두 개가 보이죠? 이곳에 따로 뭐 신발장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쪽 벽에 신발장을 하나 만들어서 신발을 보관할 수도 있는 있고요. 이쪽은 WD라고 해서 세탁을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클라짓, 옷을 걸어 놓을 수 있고요. 보면 직사각형으로 굉장히 잘 빠졌어요. 그리고 댄 같은 경우에도 문이 있어서 크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창문만 없고 그냥 뭐 방을 하나 아이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용도가 굉장히 좋은 방이에요. 그리고 키친도 그닥 크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로 있고, 그 대신 여기는 브로셔에서 보았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브로셔는 이게 싱크가 두 개였는데 여기는 그 대신 하나가 있고, 이거는 베드룸 하나에 옷장이.